리나스 뮤직 컴퍼니 만든 사람 박예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쉽게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제가 장식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이 박예린이어서 그냥 제 이름 끝자타서 회사 이름을 만들어 보았어요. 아, 다들 모르셨군요. 너무 좋습니다. 샌드위치집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노렸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궂은 날씨에도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연주자들,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을 다 제가 한 자리에 모아놔서 제가 너무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그 과정 내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게 야외에 있으면 사실 변수가 많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정된 뭔가 준비한 계획들이 다 이렇게 그 변동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연주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굳은 날씨에도 훌륭한 연주를 더 힘을 내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이제 빨리 철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싹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곡은요, 일단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제 여기서 이 마지막 시간에 7시에 공연을 할 때 우리 이 축제 이름은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여서 크리스마스 주제의 축제이지만요, 지금 날씨가 사실 너무 좋아서 어제 가을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 가을 밤하늘에 입 쏟아지는 별 아래 노래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와서 어제는 앞에 앉아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보면서 또 네? 어디까지 계셔? 아 맞아요, 어르신도 끝까지 계셔주시고 몇 시간을 계속 계셔주시고 배고프실 텐데 식사도 안 하시고 저녁 때도 이렇게 걸으시고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러면 또 10년 더 보태가지고 40년 더 젊어지시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곡은 원래 공연하려고 했던 곡이 아니고요, 어제 공연하면서 마치면서 떠올랐던 곡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시입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던 시인데요. 그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라는 시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작곡가 선생님이신 조범진 선생님이시라고요. 작곡가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주셔서 또 저희의 그 한참 학교의 선배님이신 김대영 선생님이시라고 선배님이 부르시고 또 요즘에 김연아 남편 분이 김연아 선수의 남편이 성악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 부르셔서 되게 유명해졌던 곡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 그 별 헤는 밤의 가사가 가을 밤하늘에 그 시절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이 뭐 이렇게 사랑도 떠오르고 뭔가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도 떠오르고 엄마가 너무 사무치게 보고파서 지었던 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을 밤하늘에 어울리는 곡으로 마지막 공연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지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시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신화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며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아주 뜨겁게 달궈놨던 이 현장을 제가 한번 이